원장님, 수술 전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많지 않나. 수술 전후에 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야 뭐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얘기하기 힘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회복에 뭐 이제 방해가 될 만한 뭐 너무 몸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술을 음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간 수치가 올라와서 마취하는데 뭐 문제를 만드신다든지 뭐 기타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 거 중에서 아마도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물어보는 거 가장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술에 분해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일반적인 개론으로서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흡연과 음주가 영향을 주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마침 마취과 원장님 오셔가지고 앉으시고. 네, 앉으시고. 네. 아니 마취과 원장 입장에서 환자들이 수술 전에 하지 말 거.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그런 환자들 있잖아요. 왜 저기 수술하러 들어왔는데 다 그러면서 풍내 환자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술도 그렇지만 특히 담배 마취 전에 담배 하시는 분들 문제신 거. 담배는 네. 금식에 안 들어가서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 특히 이제 그 폐나 이런데 영향을 줘가지고 수술 후에. 폐렴이라든가 무기폐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수술 전에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흡연도 좀 금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자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금식하고 있는데 환자분 없어서 이렇게 찾아보면 네. 담배 피러 가신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그게 금식하고는 네. 상관없는 줄 알고 이제 초조해지시니까 수술 전에 담배 피고 가신다고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끝나고 나서 가래도 많이 나오고 기침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어떤 마취 회복이나 수술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직전에 이렇게 흡연을 안 해도 평소에 네. 확실히 흡연자가 나중에 마취 깰 때 보면 그런 백담의 내력이 네. 확실히 더 많아요. 그 원래 저기 교과서 상에는 한 3일 전부터 흡연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하라고 예 네. 3일 전 흡연 전 3일 전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스파인 아니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나 상관없이 예 네. 일단 모든 수술에서는 혹시나 이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니까 물론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마취가 아니어서 잘 몰랐네요. 3일 전에 진짜 흡연을 하라는 얘기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저기 상황 때문에 흡연을 그게 금연하시기가 힘들긴 한데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큰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그 음주 관계도 재밌는 게 환자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수술 전날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마취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간 사람한테 물어보고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아 들어오면 술 못 먹을 것 같아서 며칠 동안 계속 술 먹고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취소된 분들도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환자들한테 이거를 많이 생각을 얘기를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두 분은 어떻게 수술에 어떤 진짜 밖에 어떤 마취에 대한 충분에 대한 얘기가 아닌 정말 이 회복력이나 수술에 영향을 주냐 리저트에. 저 같은 경우는 발 쪽으로 하다 보면은 발가락 쪽에 이제 혈전이 안 좋아지는 수술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 발가락 길이를 연장한다든지 잡아당기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혈전이 안 좋아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흡연 같은 걸 한다거나 술 같은 거 드신다고 그러면 확실히 안 좋아진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흡연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흡연이 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손발가락은 혈액순환이 좀 그쵸. 떨어지는 부위니까 마취 부위니까. 그리고 그 부위 말고 이제 장관골 쪽에서도 보면은 골절 환자들은 흡연 환자들이 확실히 뼈가 좀 늦게 붙는 거 다들 느끼고 예, 그거는 예전에 뭐 묻는 상으로도 네. 많이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척추는 어때요? 척추도 담배 원래 예전부터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우리가 예전 그 흡연에 대한 얘기는 교수님들이 회진 때도 많이 얘기하신 것 같고 이건 어떤 부위라도 많이 좀 상관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허리는 말단 부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처가 봉합이 안 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그냥 아니죠. 흡연 자체가 정말 뭐 실밥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손발가락 같은 경우는 말초 혈액순환이 많이 떨어지고 아까 서울대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깨는 사실 통증의 원인으로 염증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어떤 수술의 타입에 따라서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우리 각계적으로 볼 때는 꼭 아주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상처 부위에 특히 이렇게 심장에서 멀어지는 부위에 수술일수록 음주와 흡연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당뇨병 원래 환자인데 기존에도 혈액순환에 조금 장애가 있는 분들이 흡연까지 하시거나
아니면 예, 그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긴 한데 뭐 해서 좋을 거 있겠습니까 이게 음주 흡연이죠. 이론적으로는 저도 이제 그 지금 책을 좀 찾아봤는데 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신 것처럼 이제 그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지혈을 좀 어렵게 하는 양상이 있어요. 더군다나 수술을 했다 하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건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연부조직에 이제 이미 출혈이 있고 연부조직이 부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지혈까지 잘못되면 당연히 염증은 감염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요. 상당히 올라갈 거고 혈관 자체를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멀쩡한 이제 상처 없는 손발에서 혈관이 확장된다면 나쁜 건 아닐 텐데 이미 술 잔상이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확장되면 부종은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더군다나 그게 이제 염증을 조정시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술은 안 좋으실 것 같고 흡연 같은 경우에 흡연은 이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대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다른 문제가 이제 수술한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창상이 있고 상상이 잘 아물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좋아졌다. 당연히 상처 힐링이 당연히 안 좋아지실 거고 더군다나 뭐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건 술이건 담배건 둘 다 공통된 효과들이시기 때문에 회복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일반 이제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하나는 혈액순환 좋게 하고 하나는 혈액순환 좋아하니까 뭐 네, 큰 차이가 아니야. 사실 근데 뭐 불난데 기름 붓는 거죠. 네,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는 네. 그런 역할.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상당히 네. 악영향을 줄 수 네. 있는 그죠 습관인 거죠. 네. 이거 사실은 의학적인 걸 떠나서도 이제 병원 건물 전체가 사실 법적으로 다 금연 건물이잖아요. 네. 병원 건물 10m 이내가 다 금연 건물, 금연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m 이내. 그렇죠. 10m 이내 건물 자체가. 근데 담배를 피시려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가는 것도. 그런 환자가 멀리. 그렇죠. 네. 통제의 권위를 벗어나서 막 돌아다닙니다. 흡연구역을 찾아 돌아다니기도 참 쉽지도 않으실 텐데. 그것 자체도 무리실 거고. 술이야 당연히 입원 환자가 술을 마시면은 안 되죠. 그냥 쫓겨나시죠. 그렇죠. 보통 술 한두 잔 정도는 이제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통증 효과 술 통증 얘기네. 술으로 통증 얘기 통증. 마칠 거 언제 통증 술으예요? 네. 아니요. 지금 전반적으로 통증이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퇴원하고 이제 갔는데 그렇죠. 집에 가서 좀 아프니까 뭐 술을 먹는다. 근육을 완화시킨다. 술 드셔서. 생각한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일반인들은. 그럴까? 여기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수술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좀 그런 게 통증이 뭐 물론 뭐 이제 마음도 좀 릴렉스가 되고 근육도 좀 릴렉스가 되고 그런 거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그 뭐랄까 옛날에 그 요즘에도 뭐 시골 가면은 벌에 쏘였는데 된장 바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약간의 수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소독약이 많이 있는데 굳이 된장을 바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릴렉스 효과라는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위해서 염증을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술을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퇴원하는 약에 이미 뭐 그쵸? 진통 성분의 약도 있고 네. 염증 줄이는 약도 근육이한 다 있고 그다음에 정 필요하면 뭐 불안해서 수면에 장애 있으면 그런 약들까지 충분히 다 드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필요한 걸 그냥 퇴원 전에 원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약들을 처방받아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실제로 환자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저는 이제 보통은 뭐 언제까지 먹지 마세요 막 그럴 수도 없으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실밥 뽑는 시기까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보통 어느 부위냐에 따라 틀리지만 실밥을 그렇죠. 저희가 보통 열흘 혹은 길면 2주인데 저는 실밥을 뽑기 전까지는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밥을 뽑고 난부터는 조금씩은 즐길 정도까지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조금 아까 상처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되. 척추 쪽을 환자들이 더 걱정을 하나 봐요. 우리 환자들은 잘 안 물어보던데. 둘 중에 꼭 하나는 해야겠다. 술과 담배 중에 하나만 권유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엄마가 나빠, 아빠가 나빠. 존재가 아니라.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시는 분이 과연 뭐 술이 나빠요, 담배 나빠요 물어보신다고 제가 봐서는 뭐 그분이 그것만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 같으면 그 질문 받으면 둘 다 하지 마세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건 자제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무슨 말씀이면 굳이 하나를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쪽이 흡연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혈관 축소의 메커니즘을 작용을 하니까 그치.
장기적으로가 아니면 좀 우리가 수술한다면 회복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단기 회복에 있어서 흡연을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흡연이 더 이제 안 좋을 것 같고요.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이제 뼈에 뼈가 붙는 시기가 워낙 6주 8주 걸리시니까 그동안 참 흡연을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염증 부분에 있어서 술안주잠보다는 흡연이 훨씬 더 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긴 하네요. 우리가 중독성 배울 때도 담배가 훨씬 더 강하잖아요. 사실은 술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흡연이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출발 수축 같은 데 있어서도 흡연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흡연이 결국은 더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술 전후에 음주나 술을 안 마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짝 스매싱 들어보셨어요? 등짝 스매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상처 회복이다 뭐 지혜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본인 같이 사는 와이프나 엄마들한테 혼나니까 일단 그런 거 생각해서라도 조심하고 저는 나중에 오는 합병증보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와이프나 엄마가 무섭다는 그렇죠.